3.997V라고 나오죠. 지금 한 230.34V가 들어오고 있다. 0.02V가 나왔죠. 오, 알려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삐삐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는데 46.43kΩ이라는 저항값을 알 수가 있고요. 가져다 대면은 소리를 내면서 비접촉 검정기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로 획기적인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HPT 브랜드의 HDM-1001이라는 비접촉 검정기의 베이스를 둔 테스터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비접촉 검정기가 추가되면서 추가적으로 테스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테스터기가 추가되고 비접촉 검정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테스터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 모델은 HDM-1002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이렇게 똑같이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이야, 이거 뭔가 휴대폰 같이 생겼는데, 이야. 테스터기 본체 하나, 그리고 리드선, AAA 건전지,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디지털 포켓 테스터기 중에서 히오키라는 브랜드와 플루크라는 브랜드가 가장 지금 인지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비교를 해보니 DC 전압을 측정할 때 히오키 지금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7%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크 101 모델 같은 경우 0.5%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었는데, HPT 지금 1002 모델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오차 범위로 지금 플루크랑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 히오키보다는 더 정확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AC 전압을 측정할 때도 HPT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0.5%, 히오키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2.3%, 플루크 같은 경우는 1.0%. 지금 AC 전압을 측정할 때는 HPT 1002 모델이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HPT 1002 모델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히오키 제품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루크 101 제품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제 저항값 같은 경우는 플루크 101 모델이 가장 정확했지만 히오키랑 비교했을 때 지금 두 배 정도 정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토 모드입니다. 일반 테스터기들을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이더라도 내가 지금 측정하려는 전기의 종류, 뭐 교류인지 직류인지 저항값인지에 따라서 그 모드에 정확하게 놓고 측정을 해야지만 측정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02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에 놓고 AC를 측정해도 바로 측정값이 뜨고, DC를 측정해도 측정값이 뜨고, 저항값을 측정해도 바로 측정값이 뜹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테스터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사용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DC에 놓고 AC를 측정해버리면 퓨즈가 터지는 일이 허다해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렇게 오토모드에서 어떤 값이든지 간에 바로 측정을 하더라도 얘가 인식을 해서 나타내준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제품을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제품으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실내 온도가 저절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류 전압, DC가 측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교류 전압, AC. 네 번째는 저항값 측정도 되고요. 다섯 번째는 도통 테스트.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활선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다이오드 값 측정. 여덟 번째는 캐패시터, 그러니까 콘덴서의 그 값을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헤르츠 값. 전기의 헤르츠 값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더불어 듀티 사이클에서 펄스 주기에 대한 펄스의 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접촉 검정기까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휴대폰처럼 생긴 이 테스터기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직접 한 모드씩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1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전원이 켜지게 되는 순간 바로 오토 모드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는 실내 온도가 바로 표기가 되게 돼 있고요. 기계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이 리드 선을 끼울 수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 빨간색은 빨간색 쪽에, 검정색은 검정색 쪽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사용할 준비가 완료고요. 일단 DC 직류 전압 먼저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오토 모드에서 직류 전압 DC를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바로 3.997V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마이너스에다가 정확하게 검정색을 리드봉을 갖다 댔고, 그리고 오른쪽 지금 플러스에다가 빨간색 리드봉을 갖다 댔기 때문에 정확하게 3.997로 나오는데, 만약에 DC를 측정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는 것도 알려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측정하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 4.01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AA 건전지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쪽에 항상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 검정색 갑니다. 1.611V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DC 전압을 측정을 해봤고, 지금 오토 모드에서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건전지를 측정하더라도 측정값을 바로 나타내줬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교류 전압 AC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AC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콘센트에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한 230.34V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60.0102 정도의 이 전기의 주파수 헤르츠도 알려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오토 모드에서 DC 측정, 금방 AC 측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저항값도 오토 모드에서 그냥 리드봉만 찍으면 바로 측정을 해주는데요. 이 저항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항값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46.43kΩ이라는 저항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값을 테스트하실 때는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항기에다가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도통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자, 이 도통 테스터는 선이 여러 가닥 지나갔을 때 한쪽 선이 반대쪽 어느 선과 만나지는지를 찾아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선이 여러 가닥이 있었을 때 반대쪽의 선과 어떤 게 일치하느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게 도통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자, 일단은 여기 지금 검은색 선에다가 제가 리드봉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어떤 게 이 선이랑 연결됐는지 볼게요. 자, 이 선. 자, 소리가 안 나죠? 자, 다음 옆에 거. 오, 알려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이 반대쪽에 여기 가운데 선이 이 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는 찍으면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가운데 선을 찍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도통 테스트로 어떤 선이 단선이 되었는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선 연결, 세 번째 선 연결이 확장이 되었다면 여기서 자, 맨 아래 선. 자, 오케이. 단선 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선. 자,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짧게 보이기 쉽게 해놨지만 선이 정말 길게 연결되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단선이 되는 것을 이 도통 테스터로 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 단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토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었어요. 켜자마자 바로 실내 온도가 측정이 가능했고, AC, DC, 그리고 저항, 도통 테스터까지는 어떠한 작동도 시키지 않고 리드봉만 꽂고 바로 사용하시면 알아서 나타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여기 지금 기계를 기준으로 왼쪽 가장 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누르면 DC 임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누르면 AC, 한 번 더 누르면 일단 다이오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NCV라고 해서 이게 비접촉 검정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라이브, 활선을 찾는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전기의 헤르츠 값과 펄스의 차이의 퍼센테이지, 사이클을 찾을 수 있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또 해볼게요. 일단 DC, AC는 저희가 측정을 했고, 자, NCV 모드가 비접촉 검정기 모드인데 지금 이렇게 리드봉이 꽂혀있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뺀 상태에서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기계를 기준으로 뒤쪽에 이 부분에 이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소리를 내면서 알려줘서 비접촉 검정기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기존에 제가 1001이라는 모델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1001 모델은 비접촉 검정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접촉 검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것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타입이고 정확도가 이 지금 1002라는 제품에 비해서 훨씬 높았는 거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멀티테스터 기능이 포함이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멀티테스터기의 역할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서 이렇게 비접촉 검정기에 모드도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은 라이브 모드입니다. 라이브 모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활선을 찾아주는 모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전함을 열어서요. 자,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라이브 모드에서 빨간색 리드봉만 가지고 선이 꽂혀있는 여기에다가 하나씩 찍어볼게요. 자, 여기를 찍으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반대쪽 옆에 꽂혀있는 쪽에 찍으면 이렇게 삐비비비비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는데 이게 한 라인이고 상전압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선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선을 찾을 수가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지금 디지털 포켓 테스터기에는 활선을 찾는 요 모드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활선 찾는 요 라이브 모드는 요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빨간색 리드봉만 찍으면 된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자, 요렇게 퍼센테이지와 아래쪽에는 HZ 헤르츠 값이 나오는데 지금 아래쪽에는 전기의 정확한 헤르츠 값 그리고 위쪽에는 듀티 사이클이라 해서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220을 꼽아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듀티 사이클은 50% 그리고 헤르츠 값은 60.01이라는 헤르츠 값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모드까지 있었고요. 위에서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모드 중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의 머리 부분만 있는 요 모드인데 요게 지금 다이오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이오드 값. 지금 요거는 제가 임의로 정말 좋은 예를 보여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측정 값을 대면 0.02V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0.02V. 자, 옆에 거 갑니다. 반응 안 하죠. 그리고 또 옆에 거 갑니다. 이것도 반응 안 하고 또 옆에 거 갈게요. 자, 0.02V 나왔죠? 또 옆에 거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중에 요 중간에 두 개가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 지금 뒤쪽에 이 납땜이 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납땜질을 해서 떼고 새로운 다이오드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장난 곳을 찾아서 직접 수리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다이오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 지금 요 표가 캐패시터 콘덴서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한번 누르면 NF라고 해서 그리고 위에는 지금 요 표시가 있는데 요게 캐패시터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패럿이란 뜻인데 캐패시터의 또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 한번 더 누르면 요거는 이제 메가옴이라 해서 저항 값을 찾을 수 있는 모드.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도통 테스트 소리가 지금 나와 있죠. 도통 테스트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드. 요렇게 세 가지 모드를 중간에 버튼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탈 위에 버튼으로 갈 수 있는 모드가 오토, DC, AC, 다이오드, 비접촉 검전, 활선, 그리고 지금 헤르츠 값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드. 이제 가운데 버튼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캐패시터 값 측정, 그리고 메가옴 저항 테스트, 저항 값 측정, 그리고 도통 테스트 소리 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개별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토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게 내가 DC다. 그러면 가장 위에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DC로 들어가서 DC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눌러지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모드로 가버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가 DC가 가장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온 모드에서 가장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홀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버튼을 눌러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모드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홀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모드에서 계속 사용이 편리하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해가 떨어지면은 작업을 하기 어려워요. 어두워져서. 지금은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와 있지만 보통 현장에서는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요런 테스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굉장히 난감한데 지금 1002 모델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후레쉬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를 켰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PT에서 출시한 1002라는 멀티 테스터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제가 오늘 사용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와닿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테스터기를 정말 많이 판매를 해봤었을 때 초보자분들께서 생각보다 휴즈를 많이 터뜨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오토 모드에 놓고 어떤 값을 측정하더라도 이 기계가 알아서 인지를 하고 그 값을 여기 나타내주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글자가 생각보다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연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반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정이 정말 작고 글자 숫자가 작게 나오는 반면에 지금 1002 모델 같은 경우는 숫자나 이런 표기가 정말 크게 나왔는 부분이 너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와, 진짜 이 휴대폰처럼 생긴 제품이 모든 거를 측정하고 비접촉 검정기 그리고 활선 테스트까지 된다는 부분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았고요. 금액이 지금 3만원 초중반대 정도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괜찮은 테스터기나 아니면 멀티미터를 좀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HPT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이상이 생기시더라도 언제든지 AS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테스터기의 시장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는데, 꼭 휴대폰처럼 생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큰데 이만큼 다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테스터기 시장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도 HPT 대표님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제품을 30분께나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혹시나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짧았지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